육지거북이 토로는 오래전부터 소래산 자락에 토로와 닮은 모습의 바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정체는 시흥 소래산 마에보 사립상. 궁금해진 토로는 직접 소래산을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석가탄신일을 맞이한 절에서 무사히 올라갈 수 있게 인사를 드리고 출발합니다. 산길이 익숙하지 않은 토로, 미리 준비해온 신발로 갈아신고 다시 산길을 올라갑니다. 가파른 산길과 계단을 오르는 토로,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지만 직접 마에보살 입상을 보기 위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느덧 도착한 토로, 거친 숨을 내쉬며 마에보살 입상을 보았는데 토로의 눈에는 절벽만 보일 뿐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컸던 토로는 잔뜩 실망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토로야, 착한 마음을 갖고 바라보면 그 모습이 보일 게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바라보는 토로, 드디어 토로의 눈에도 마에보살 입상이 보였습니다. 비록 토로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마에보살 입상을 직접 보고 내려가는 토로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